세계 최고의 기록을 찾는 신나는 사진 여행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저씨 꼰대 틀딱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개저씨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개저씨라는 것은 SNS를 중심으로 발생한 신조어인데요. 개하고 아저씨를 합성해 놓은 단어라고 합니다. 40에서 50대 사이에 무개념 중장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개저씨, 꼰대, 틀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 어딜 감히 뭘 한다고? 너 몇 살이야? 왕년에 내가? 이런 말하는 사람들. 우리 뭐 이런 사람들을 개저씨라고 부른다는 거죠. 몽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을 부리는 성질. 상대방이 그다지 잘못한 일도 없는데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심술을 부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몽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몽니를 부리는 사람을 우리는 개저씨, 꼰대, 틀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여자가 말이야. 어른이 맞다면 맞는 거야. 내가 해봐서 하는데.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는 몽니, 개저씨라고 합니다. 자, 개저씨에 대한 얘기 잠깐 해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개저씨는 SNS를 중심으로 발생한 신조어입니다. 개 더하기 아저씨라는 의미인데요. 40대에서 50대 사이에 무개념 중장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개저씨 체크리스트인데요. 여러분 화면을 멈추고 한번 체크해보세요. 폭행, 폭언, 인격모독, 성추행 이거 모두 다 개저씨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화면을 멈추고 체크한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자, 이렇게 개저씨라는 거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직급상 아래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그것을 권력의 쾌락으로 느끼는 대한민국 40대, 50대 이상의 아저씨를 우리는 개저씨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개저씨로 보인다. 자, 약자를 하대하는 권위주의적인 태도 25%. 잦은 성희롱 발언, 성추행 시도 22%, 여성 비하 발언 15%, 길거리 흡연자, 쩍벌남, 노상 방뇨 19%, 잦은 술주정, 그리고 허세, 잘난 체, 기타 등등이 8%가 되겠습니다. 한국 남성을 개저씨로 만드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은 36%를 차지하는 뿌리 깊은 남성 우월주의라고 합니다. 화면을 멈추고 한국 남성을 개저씨로 만드는 요인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은 다양한 꼰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멈추고 꼰대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꼰대의 자세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뭘 한다고? 어딜 감히? 왕년에? 어떻게 나한테? 내가 그걸 왜? 이런 것들 모두 다 꼰대의 자세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너 말할 때 꼰대가 있습니다. 나 젊을 때, 너 나이 때는 지나고 나니 다 도움이 되더라. 요즘 애들은 노력이 부족해. 젊은 애들이 말이야.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내가 너만 할 때 꼰대라고 합니다. 내 말도 맞아. 그런데 내 의견에 반대하는 너 인정은 하지만 기분은 나쁘다. 자유롭게 의견을 받았는데 결국 답을 제시한 사람은 나. 이거 우리는 답정너 꼰대라고 부릅니다. 머리랑 옷이 그게 뭐야? 자, 이 딱 집어 설명 못하겠는데 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일단 묻지 말고 그냥 해라. 회식, 야유회는 당연히 와야지. 이유 없음, 당연히 그냥.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을 그냥 꼰대라고 합니다. 주말에 뭐 했어? 연애사, 자녀계획 등 사생활도 인생 성벌로서 답을 제시해줄 수 있지. 애니랑 잘 지내? 뭐 이렇게 대화창을 보면서 하는 거. 우리 이런 꼰대를 사생활 침해 꼰대라고 합니다. 알아두면 업무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 뭐 주말 때든 업무 시간 외든 마구 카톡 보내는 사람, 우리 이런 꼰대를 뜬금포 꼰대라고 합니다. 나보다 어리구나. 말 놔도 되지. 왜 나보다 어린 X가 늦게 인사하지? 뭐 땡땡 안에서 기어이 나를 움직이게 안 해. 뭐 이런 거. 우리 이런 꼰대를 상명하복형 꼰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꼰대라는 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자, 개저씨, 개 더하기 아저씨의 합성어라고 했죠? 지나치게 권위적이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반칙을 일삼는 사회적 약자에게 강하지만 강자에게 약한 사람, 우리 이런 사람을 개저씨라고 부른다는 거죠. 뭐 그럼 개저씨는 죽어야 한다? 마초,
부성 연장자 숭배 사상 결과 한국에서 이는 오랫동안 벼슬로 받아들여졌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 앞에서 왕이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꼰대라는 겁니다. 이런 걸로. 자, 만약 이런 개저씨와 이성적인 토론을 한다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감히 라는 그들의 논리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식과 경륜이 늘고 인격이 높아질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무식이 늘고 절제하지 않으면 탐욕이 늘며 성찰하지 않으면 파렴치만 늡니다. 나이는 그냥 먹지만 인간은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지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를 먼저 묻지 마라. 두 번째, 함부로 호구조사를 하거나 남의 삶에 참견하지 마라. 세 번째, 자랑을 늘어놓지 마라. 네 번째, 나이나 지위로 대우받으려 하지 마라. 이 네 가지가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지침이라고 합니다. 자, 꼰대라는 거는 은어로서 꽉 막히고 대화가 안 통하는 어른이란 뜻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꼰대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참 기분이 별로겠죠. 자, 꼰대를 피하는 방법. 자, 꼰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 나이 어린 후배들이 점점 당신을 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러면은 한번 꼰대 테스트 자가진단을 해보시죠. 자,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 꼰대 테스트를 한번 체크해보세요. 자, 나이 들어도 꼰대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어린 후배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고요? 이 사람을 참고하면 좋을 듯합니다. 바로 영화 인턴의 로버트 드니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화 속의 70대 인턴 벤은 손잡벌대는 30대 동료들과 돈독한 사이가 되고 인기남에 등극하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벤에게는 탁월한 공감 능력이 있습니다. 꼰대가 되는 걸 피하려면 공감 능력이 필수죠. 벤은 절대로 꼰대처럼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곤경에 처한 동료에게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손수건을 말없이 건네줍니다. 또 잔소리 대신 연륜에서 우러나온 센스 있는 팁을 알려주죠. 어때요? 별로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꼰대가 아닌 매력적인 선배로 후배들에게 다가가면 어떨까요? 자, 오늘 꼰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록사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